독립운동가 후손 연예인 이서진. 이서진의 증조부는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로 평가받는 석주 이상명 선생이다. 당시 엄청난 부를 자랑했지만 오로지 독립을 위해 집까지 다 팔고 만주로 망명하셨다고 한다. 김지석. 김지석의 할아버지 독립운동가 김성일 선생은 김구 선생의 제자로 활약한 독립운동가이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윤봉기 의사와 함께 체포되어 4개월간 고문을 받았던 기록도 있다. 송일국. 송일국의 외증 조할아버지는 청산리 대첩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이다. 송일국의 외할아버지인 김두한 전 의원이 김좌진 장군이 김두한 전 의원의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송대관. 송대관의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송영근 선생이라고 한다.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3월 1일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가 일제에 잡혀 고문 끝에 생을 마감하셨다고 한다.